60세 넘으신 분들,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곤 하지만 퇴직 후 다시 취업하시려면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.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시니어 인턴제, 지역 일자리 알선기관 등을 잘 활용하셔서 재취업 성공에 더 가까이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? 최지연 기자입니다. 책상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68살의 신입사원 조장묵 씨. 퇴직 후 실의에 빠져 있다 우연히 지역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소개해준 시니어 인턴제를 통해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.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쳐 인턴 꼬리표를 떼고 정직원으로 뽑히기까지는 1년 남짓. 모든 과정이 낯선 도전이었지만 이제 제법 일처리가 선수답습니다. 훈련 받으니까 또 사장님께서 쾌히 뭐 좋다고 잘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정시로 채용이 됐죠. 지금까지 하면서 뭐 오히려 더 건강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또 경제로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일거양득이 되는 자.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시니어 인턴들의 급여 차이는 있습니다. 또 다른 회사에 인턴을 거친 65살 이강천 씨는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받습니다. 시니어들을 채용한 기업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. 지원금을 주어서 상당히 기업에 보탬이 되고 그다음에 저 노인들의 이직률이 작아서 노년의 취업 열세가 되고 있는 이 시니어 인턴제는 경기도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을 통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일자리가 있다는 정보를 많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.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경기도에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이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제 방문하셔서 언제든지 이제 노인 상담을 받으시면 기관에선 인턴제뿐 아니라 취업 관련 소양 교육을 공짜로 해주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 뭔지 상담 후 알선도 해줍니다. 학력과 경력 제한 없이 취업 의지가 있는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면 누구나 취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. 지뉴스 플러스 최지연입니다.